외적으로 또 보면은 국내 공원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광교의 호수공원을 보거든요. 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호수공원인데 광교 신도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3년 11월 3일에 개장을 했는데 이 광교 신도시의 호수공원은 랜드마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서측에 위치한 원천 호수가 있고요. 또 북동쪽에는 선대 호수를 끼고 있으면서 이 그 광교 호수공원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오늘 뒤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곳이 재밌었던 곳이 광주시하고 참 비슷한 그 저수시설이었어요. 농업용수를 댔던 그 저수시설이었는데 호수공원으로 거듭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광범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수도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호수공원을 뽑는 곳이 일산호수공원이거든요. 일산호수공원의 한 1.7배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 있겠죠. 원천 호수 권역들을 살펴보면은 여기는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 공원인지 해수욕장인지 뭐 잔디 곳곳마다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좀 누리고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신대 호수 권역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지역 주민 시민들이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애견들을 데리고 또 산책을 하고 또 신혼부부라든지 자녀들하고 뛰어노는 공간 또 라이딩을 하기 굉장히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새벽에 가면은 야생동물도 뛰어놀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하고 이런 유대감 강가 또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호수공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호수공원이 대단하다라고 느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훌륭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에 광교 호수공원이 올해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광교 호수공원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프랑스 파리의 라미레트 공원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공원이다라고 보는데 뭐 변호사님도 공원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그 공원 돌아다니면서 좀 기억에 남는 공원 제가 말씀드렸던 공원 빼고 뭐 기억에 남는 공원이 있을까요? 저는 송도 센트럴 파크를 꼽고 싶어요. 아, 거기 좋죠. 네. 그 송도 센트럴 파크는 이제 송도 국제도시 내 이제 핵심 지구인 국제 업무단지 안에 첨단 업무지구 그리고 주거단지 가운데 있는데요. 여기가 도시의 열섬현상을 좀 막고 빗물을 좀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제 최신 공법으로 조성이 된 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또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국내 최초로 좀 해수를 끌어와서 공원 안에 길이 1.8km 그리고 최대 폭 110m에 이른 인공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인공수로를 통해서 이게 센트럴공원을 순환하거든요. 근데 12인승 수상택시 뭐 이런 것들이 좀 운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이제 외부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 수상택시를 타고 인천 도시의 어떤 지리적인 특징을 좀 경험할 수 있는 뭐 그런 수단으로 또 이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원의 오픈 스페이스 구성을 봤을 때 이게 지형 변화에 따라서 산책공원 그리고 마당이라는 한국의 전통을 적용한 이제 테라스 정원이라던가 또 인공수로의 구간으로 뭐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초지원 뭐 이런 것들 다섯 개 테마로 좀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다가 이제 광장 뭐 보행자 도로 그리고 주변 녹지가 이제 어우러져서 회색 빌딩이 막 밀집해 있는 도시 분위기를 좀 녹색 도시로 탈바꿈하는 그 도심 속의 시민의 안식처 뭐 이런 느낌의 이제 공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송도 센트럴파크는 사실 문화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볼 때 시설은 이제 조성 계획할 때부터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도시의 특징인 수로 같은 것들을 좀 잘 살려내서 이게 공원의 정체성을 좀 잘 보여준다라고 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뭐 오픈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뭐 운동이나 영화 같은 것들도 잘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뭐 수상택시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전시시설인 뭐 트라이벌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네. 송도 굉장히 훌륭한 곳이죠. 송도 말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광교라는 호수공원도 훌륭하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광교 얘기하면서 아까 저수지 얘기했거든요.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광주 지역 자주 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은 저수지가 있다라는 얘기 제가 하니까 저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이거 뭐 저수지 있는데 그것도 잘 활용을 하면은 뭐 훌륭한 공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저수지 관련돼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오고 뭐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 개발하면은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물을 가둬놓는 토목시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수지 중에서는 또 이제 홍수 때 하천의 수량을 조절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만든 건 또 유수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보통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축조된 것들이죠. 농경시대부터 가장 중요했던 이제 물의 저장고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쌀농사는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기, 우기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산등성에 이런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사실 이제 그 잘 꾸며놓죠. 그래서 도시에 있는 이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제 농공업 용수 공급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좀 다르게 낚시터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 낚시는 뭐 민물 낚시, 그 중에서도 붕어 낚시 가장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저수지는 경관이 좀 수려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 도시인들을 위해서 뭐 휴양, 관광지라던가 또 수변공원으로 많이 이용이 되죠. 근데 이게 본래 기능과는 좀 관계없이 뭐 자살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던가 뭐 시신이 유기된다거나 뭐 이런 좋지 않은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고여있는 물이다 보니까 이게 수질 오염 관련돼서도 이제 문제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안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수지는 지금 법령상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산속의 계곡형 저수지가 아니고서는 이게 고여있는 물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게 보기보다 물이 좀 깨끗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오래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막 뚝이 무너져서 범람한다거나 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막 주변이 다 물난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천적이 햇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기껏 모아놨는데 이게 그 햇빛 때문에 다 말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태양광선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검은 천이라던가 아니면 쉐이드볼 이런 것들로 이제 저수지를 덮어놓기도 하죠. 뭐 여름철에는 굉장히 뭐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떨어져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낚시 얘기하는데 뭐 제 지인들도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면은 뭐 아이들하고 뭐 또 아빠하고 같이 가가지고 따로따로 노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몰랐는데 이 법령상 물놀이 금지 구역이다 보니까 뭐 막상 물은 있지만 물에서 즐길 수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리고 물이라는 게 사실 흐르는 물이어야지 깨끗한데 고여 있다 보니까 좀 뭐 문제가 좀 있네요. 최근에도 뭐 눈병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이유가 수영장도 고여 있는 그 풀보다 이렇게 유수풀이라고 하나요? 그 풀이 조금 더 깨끗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계곡물처럼 그렇게 정화도 하는데 고여 있다 보니까 수질적인 부분이 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지적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지금 뭐 저수지 이야기도 나눠봤고 앞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에 대한 기능도 살펴봤는데 도시공원이 갖고 있는 기능이 참 중요하네요. 그리고 21세기를 보면은 도시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 그 어떤 뭐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화가 어디서 창출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도시만에서는 공원에서 창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구성원들, 요즘 일하는 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에서 뭐 좀 훌륭한 그 휴식도 할 수 있고 또 경제 발전의 거점으로서도 거듭나면서 도시 마케팅의 중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라는 게 요즘에 각박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만나서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원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유대감도 생기고 또 삶의 질도 올리면서 문화도 형성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도시공원들이 많이 탄생되면서 많은 분들이 문화도 누리고 또 많은 관광객들도 참여를 하시면서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공원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리면서 근린공원을 넘어서 도시 마케팅까지도 가능한 그런 공원들로 많이 태어나길 바라면서 도시와 경제 플러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